친구야, 안녕?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영어 동화를 읽어주고 문제풀이 영상이 나와요. 코드가... 내가 할 수 있다. 아따! 오, 자동으로 자기 가지고. 어떤 글자를 만날까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여기지? 눈을 붙여줘. 이건 뭐라고 써있어? 부처 속에 코가 있어. 코 글자는 이런 모양이구나. 이거는 너무 쉽지 너한테. 뭐라고? 쉽지. 입이 필요하지? 이거 없어도 쓸 줄 알았어? 재밌어. 스티커 붙이면서 하니까 재밌다. 얼굴에 없는 거. 뭐야, 없는 게 뭐 있어? 호랑이 얼굴에 없는 거. 수학이 재밌겠다. 수학인 거 어떻게 알았어? 긁었어? 수학? 아니, 엄마가 수학이라고 아까 말해서. 남자 선생님은 이번엔? 그러네. 머리 위에 뿌리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별명 스티커를 붙여보자. 우리 친구들도 잘 붙일 수 있지? 언제라도 예쁘대요. 하나가 엄마에게 물어봐요. Monkey. 원숭이. Monkey. 나 미로 찾기. 미로 찾기. 책도 있고 동화 볼까? 난 노래 듣고 싶어. 전래 동화, 생활 동화, 창작 동화, 명작 동화, 전래 동화. 안녕하세요, 맘피디입니다. 우리 방글생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윙크에서 특별 이벤트를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무료 체험만 신청하셔도 방글생글 구독자에게는 윙크 공보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 체험해보시고 정회원 가입하실 경우 2만원 할인 쿠폰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윙크 학습기 경험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더보기에 있는 방글생글 링크로 들어가셔야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 꼭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볼펜? 아, 연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필 줄게. 여기 있네. 쭉 같이 연결해볼게. 따라해봐.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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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Farm. Farm. Rabbit. 토끼. 토끼. 세 번째 그림은 원숭이 그림이네. 세 번째 그림은 원숭이 그림이네.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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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 엄마 이게 맞아? 쭉. 오. 나는 놀이할 때 놀이로 한 걸 할 때 얘가 나와. 만마를 만드는 놀이를 해보자. 인형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 이거 보고 이제 한글 공부하는 거야. 문, 포, 입, 빵, 공, 강아지. 아야. 빵 찾아봐. 빵. 밑에서 빵. 여기. 오 맞아. 이번에 그럼 손. 여기. 오 그러면 개. 개. 응. 개. 응. 여기. 오! 3시간
안녕? 전화 요청 부모님께 써있어. 전화해달라.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아직 안 눌러봐. 응 지금 온다. 밖에 있어? 안녕. 안녕. 엄마 나 방에서 공부할 테니까 응. 이따가 엄마 전화해줘야 돼. 화이팅! 화이팅! 응. 좋아? 이해하기 쉬워? 아, 왜 자꾸 전화해? 스피커를 빼줘, 엄마. 엄마가 빼줘? 알았어, 들어가서 해줄게. 태리가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으면 엄마가 2단계로 신청할걸. 2단계가 있었어? 문 갖고 가. 문 방해하지 마. 야, 네가 전화해서 엄마 불렀잖아. 강태리 그만해. 따따따따따. 수업 할 시간이에요. 전화 받게 해봐. 자, 선생님 이야기 잘 들려요? 네. 누구 제일 좋아해요? 담비야. 뭐였지 이게? 눈이야. 코요. 우와 진짜 잘하는데 하트리. 내 하트리를 받아줘. 네. 어, 수학은 어땠어 테리야? 재미있게 봤어요? 네. 테리야 무슨 색깔 좋아해 테리? 색깔? 노란색이요. 노란색 좋아했어. 이번엔 노란색 펜으로 해줄게요. 와 이번엔 공이랑 구슬이야. 자, 자 공지어주고. 우와 신나다 신나다 춤춰야지. 우와. 안녕. 우. 유. 유. 자. 이거. 내가 이제 비읍을 알게 됐지롱. 네, 천천히 하자. 엄마도 어렸을 때 그렇게 울었었잖아. 발 냄새. 아, 냄새는 다 배운 적 없단 말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니은 해봐, 니은. 냄새 하니까 느 하니까 니은. 니은? 아하. 하지? 내에다가 미음 있어야 냄이 되겠지? 발냄새. 미음? 응. 미음 여기 밑에다가 쓰면 돼.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테리야. 잘한다. 허? 잘할 수 있지? 까시. 아, 야! 5번. 5번? 응. 옳지. 옳지. 이렇게 한가? 응. 7번. 7번 보자. 저기 옆에 좀 와야 돼. 됐다. 술을 하려면 리얼 발음 나면 뭐야 있어야 돼. 리얼. 어. 오 아래 리얼. 근데 이거 자리가 모자르지? 그러니까 좀 작게 써야지 받침 있을 때는. 진짜로 못하는 척하는 거지 이렇게 자랄까면서. 힘이 있으려면 꼭 계속 아래 해야 돼.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쓸게. 자 봐봐. 만약에 나는 R을 쓰려고 했어. 그러면 옆에 글자 있잖아. 옆에 모음이 있어도 아래에 받침이 있고 만약에